저는요, 네. 이 책 보면서 제가 유달리 꽂히는 사람 커플들은 예술가들이 아니더라고요. 저는 정치인들이 꽂혔어요. 아, 아무래도. 사실 그 묘하게 제가 재미있게 꽂았던 첫 채 페이지부터 재밌었던 게 사실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였거든요. 아. 그 다음에 사실 그 조세핀과 나폴레옹이었고 사랑의 본질은 사실은 권력이나 돈의 결합에 있죠. 우리 생리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사실은 권력의 결합이거나 또는 사랑 집안 또는 돈의 어떤 결합 같은 것들. 너무 그 경제지 위주로 이렇게 추진하시다 보니까 정략 결혼 이런 거에 너무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여기서 보면요. 사실 조세핀이 처음에 나폴레옹한테 관심이 없잖아요. 하지만 나폴레옹이 권력을 가질수록 그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죠. 네. 성적인 매력. 또 저런다 또. 클레오파트라도 마찬가지예요. 네, 클레오파트가 진짜 못생겼었다면서요? 여기도 그렇게 나오는데요. 네, 사실은 클레오파트라 갖고 있는 것도 역시 권력이었죠. 안토니오 리우스한테 그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도 동방 또는 이집트라는 광활한 대제국을 클레오파트라를 취하면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사랑을 느끼느냐, 우리는 그걸 굉장히 많은 낭만적인 언어로 채색하지만 본질은 훨씬 더 세속적일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솔로 탈출이 오늘의 주제라면 사실 네. 이 책에서 배워야 될 교훈들은 사랑은 낭만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되죠. 네. 오늘 정말 감성이 네. 물 빠진 개뿔 같아요. 쩍쩍 갈라져 있어요.